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고요. 자, 오늘의 상황극은 바로 반장 선거 상황극을 준비했는데요. 이번에 뭐 국회의원 선거하지 않습니까? 그 기념으로 저희도 귀엽게 좀 반장 선거를 준비해봤는데 한번 재밌게 보시고 네,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누르셨나요? 오케이. 자,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바이! 액션! 내 이름은 이겸은 학교 교사다. 오늘도 출근길이다. 아하, 오늘도 출근하는 날이구만. 우리 반 학생 이수건 아니야 이거? 어이 선생님, 아침부터 고생 많으십니다. 이거 좀 사실래요? 이거 뭐야? 커피인데. 아, 이게 달짝지근한 게 이게 5,000원밖에 안 해요. 뭐? 5,000원? 아, 한번 구매해 보실래요? 달짝지근해? 이거 선건데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그거? 이 자식 위험, 조심해. 아, 들어가 봐야겠구만 이거. 우리 반에 있는 라장 학생 아닌가 이거?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농구를 하고 싶은데 축구 골 때밖에 없어요. 더러운 인생 안 합니다 이거. 이제 좀 많이 부정스럽구만 이거. 뭐 들어가 봐 뭐나. 아, 학생 여기서 뭐 하나 지금 수업 시간 다 돼갔는데. 그러면 안 돼. 빨리 들어가. 아, 들어가. 아, 들어가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픽미.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픽미. 빨리 들어가. 우리는 꿈을 꾼 학생들. 들어가. 모두 수업이로구만 이거. 나 학교 초라서 말인지 애들이 서로 친해 보이진 않는 말이야. 그래, 오늘 반갑다. 하이. 그래, 선생님한테 하이라니. 영어로 인사한 거예요. 영어로 인사한 거네? 네. 그럼 인정한다. 자, 오늘 뭐 우리 담임 선생님이야 오늘 일찍 출근. 오늘 다 왔겠지? 출석 좀 부르겠다. 오케이, 라장. 예. 제 자리는 여기예요. 거기 말했니? 예. 네 자리에 뛰어내려. 네, 안녕히 계세요. 즐거웠습니다. 오케이, 라장 왔고. 오박사. 네. 안녕하세요. 오박사. 오늘 요즘 공부 잘 돼가고? 아, 네. 잘하고 있어요. 그냥 화이팅 하자. 네. 쥐늑대. 안녕하십니까, 담임 선생님. 저는 담임 선생님을 정말 존경하고 있습니다. 너 말투가 왜 이래? 왜 그러십니까? 선거 기간에 그러면 바로 문제라도 있으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자, 아니 좀 이해해 주세요. 뭐 쇼는 쇼니까 여러분들. 상황극은 상황극일 뿐이고 뭐 게임은 게임일 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자. 오케이. 자, 그리고 김여정님 안녕하세요. 이름 정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치야 김남준입니다. 김리야. 야. 너 오늘 복장이 왜래? 일로 나와. 누가 여기서 코스프레 하래요? 선생님. 학교가 장난이야? 제 자유를 억압하지 말아주세요, 선생님. 이 자식. 들어가 봐. 내가 뭐라고 있었지? 아, 출석 부르고 있었지, 참. 오케이. 김리야. 야. 빨리 나와봐. 너 복장이 왜래, 임마? 나와봐. 선생님, 제 자유를 억압하지 말아주세요, 이 선생님. 이 자식. 내가 뭐라고 있었지? 이전합니다. 뭐야 이거? 출석 부르고 있었지? 오케이, 김리야. 예. 너 복장이 왜래, 임마? 그만해. 안 나와. 그만해. 너 누가 오늘 무엇이요? 선생님, 억압하지 말아주세요, 선생님. 너 또 털 거잖아. 들어가 그냥. 털 겁니다, 선생님. 때리진 않을게, 들어가. 예. 이수건.
아, 네, 선생님. 아침부터 이렇게 좀 바쁘시지 않습니까, 지금? 아,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바쁘신데, 지금. 아유, 제가 좀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약을 팔어. 아유, 좀 이거. 아, 힘드신데, 이거 봉필 좀 들어왔습니다. 아. 아유, 편하게 좀 일하시라고. 아유, 선생님, 근데 요즘 아침부터 이거 좀 많이 힘드시잖아요, 이게. 아침에 지금 세진하게 지금 이렇게 등교를 한다는 게 정말로 마음에 안 드지 않습니까, 선생님? 야, 수건아? 네? 입 다물어. 수건아? 입 다물어. 네? 수건아? 네? 입 다물어. 어. 아. 수건아? 네? 입 다물어. 이전합니다. 선생님, 입 다물어 주세요. 미안하다, 야. 나 뭐 하고 있었지? 출석 부르고 있었어요. 아, 그렇지. 오케이, 마시! 아. 마시! 하이. 뭐라는 거, 뭐? 하이. 아, 뭐 일본 사람이니? 하이. 아, 거참, 이거 난 영어 좀 써, 아니, 일본어 좀 써야겠구만, 이거. 아, 와타시, 마시 데스. 안녕하세요. 뭐야? 컨셉을 갑자기 막 바꿔. 오케이. 자, 설태훈! 안녕하세요. 그래, 반갑다. 일단 우리가 또 학교 초안이겠니? 우리 사랑하는 5반 학생들? 네, 선생님. 학교 초안이겠냐고. 대답을 해, 대답을. 예,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생님. 아, 또 이제 뭐 우리가 선생님? 무슨 문제 있나요? 지금 때 입 다물어. 선생님,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나 어쨌든 뭐 자, 우리 학교 초안이겠습니까? 또 이제 뭐 친구들이랑 많이 친해졌고 이제 우리 반 5반 중에서 5반을 책임질 리더십께 책임질 반장을 뽑겠어요. 반장 중요한 거 알지? 반장이 우리 반을 나 대신 이끌어줄 리더십 이끌어. 저요 반장할 거예요 지금. 강력한 제가 반장할 거예요 제가 아니겠습니까? 아, 이게 모두 조용하고 그러면 제가 할 거라고 제가. 뭐 저보다 친구들이 더 잘할 것 같아요. 그 친구에서 뭐 약간 이 사람 추천한다. 저요. 잠깐. 모두 내 눈을 봐. 모두 내 눈을 봐. 나를 뽑아. 미하여. 김미하여. 김미하여. 뭐야, 반장 추천할 사람이 있나요? 우치야 김미하여. 우치야 김남준이요. 오케이, 그러면 설태웅 누구 추천하는 사람 있어? 저요. 누구? 저는 설태웅을 추천합니다. 설태웅을? 너를 추천하겠다는 건가? 네. 주일 때는? 선생님, 저는 김리아 군을 추천합니다. 알겠어요. 자, 마시! 오박사 추천 데스. 오박사를? 오케이, 그럼 야, 뭐 이거 이거 서로 다 그러는 거야? 이수관! 네. 아, 이게 아무래도 이게 사람들이 반장이란 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많이 이끌어가야 그런 리더십에 가서 아, 왜 이렇게 약을 팔어? 아이씨! 말이 왜 이렇게 많아? 그래서 제가 이제 말이 많고 이렇게 좀 리더십 강한 제가 그렇지 않을까 제가 좀 생각해봅니다. 아, 알았어. 네가 하겠다 이거지? 아, 그렇습니다. 아, 알았어. 오케이, 라정은? 저는 솔직히 말할게요. 어허? 저 말고 할 사람이 없다 생각합니다. 아, 네가 너를 뽑겠다? 그럼요. 다 추천하네. 오박사 너는? 저는 저를 추천합니다. 그래도 전교 1등이니까 너는 공부 잘하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멍청이들과 감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 김연아. 아, 저는 현직 대통령님을 추천합니다. 네, 여러분들 상극일 뿐 오해하지 말자. 상극일 뿐 오해하지 말자. 오해하지 말으세요, 여러분들. 네. 네, 선생님 문제 있습니까? 네. 아, 역시 화끈해. 오케이. 미안. 자,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반장 선거를 할 거예요. 반장 선거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반장 다 하고 싶다고 했나? 누가 먼저 해볼래요, 그럼? 저요. 일단 친구들한테 어필을 좀 해야겠죠. 오늘 투표를 해야 되니까. 오케이, 너부터 해, 설태웅. 너무 낮네. 안녕하십니까?
야,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설태웅이라고 합니다. 아, 시작도 안 했어. 아, 시작도 안 했어. 저를 만약 관장으로 뽑아주시면, 와, 주신다면. 첫째, 그간 외로웠던 모든 하구 여러분들을 커플로 성사시키는 큐피트의 역할, 연결고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남초. 야, 우리 야 남자반인데? 이성이 아니라 동성도 가능합니다. 둘째. 아니 뭐야? 다들 솔직히 학교실 때 너무 귀찮으시죠? 지각하면 또 빡치고 학주한테 이제 벌점 맞고. 자, 그런 일을 위해 각 집마다 최고의 대리기사 대기시켜드리겠습니다. 뭐야 이게? 셋째, 매일매일 넘치는 끼를 숨기고 의자에 하루종일 앉아서 공부하느라 빵대기가 근질근질하신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뽑힌다면 수업시간에 20분은 이곳을 클럽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다들 미팅도 다 주선해드리고 제가 다들 커플로 만들어주는 계기가 이게 되지 않을까. 자, 이상 기호 1번 설태형이었습니다. 저를 뽑아주십시오. 설태형 잘 봤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얘들아 꼭 날 뽑아줘. 왜? 그 다음에 누가 해보겠어요? 바로 접니다. 친구들이 원하는 거는 굉장히 맛있는 거야, 그렇지? 그렇습니다, 하구 여러분. 저는 맛있는 것을 원합니다. 넌 좀 다물어졌으면 좋겠어, 평생 말이지. 어쨌든 내가 반장이 된다면 우리 친구들한테 치킨을 쏠 의향이 있어. 술렁거리는 반. 더군다나 1인 1치킨 말이야. 오, 1인 1닭. 1인 1닭. 콜라는 1.5리터짜리로 해주지. 오, 1인 1닭. 이거면 충분하지 않겠어? 더 원하는 게 있으면 말해보라고. 만족됐어. 오. 조대식 좀 센데? 다음 누가 해볼래? 제가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허. 기대해 보겠어. 강력한 녀석 이군.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교 1등. 저는 전교 1등 오박사입니다. 여러분들과 다르게 저는 굉장히 똑똑합니다. 오. 이 멍청이들아. 오. 그거 참 그러니까... 문제되는 발언입니다. 언행을 조심해 주십시오. 넌 주둥이 좀 다물어줬으면 좋겠어. 이런 멍청이들을 이끌 반장은 바로 저, 전교 1등 똑똑한 오박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교 1등. 그리고 제가 만약 반장이 된다면 전 학교 화장실에 비데를 설치하여 여러분들의 학문을 깨끗이 하겠습니다. 학문? 조학윤씨? 마시 이름은 마시 실제 이름은 조학윤씨? 나한테 그러지 마. 학윤이를 위해서. 특히 학윤이를 위해서 많이 생각해왔습니다. 학년이를 위해서. 아, 비대를 설치하겠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학생. 네, 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한번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을 오해하지 말자. 네, 친애하는 학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모두 알다시피 진흙대라고 합니다. 상한극은 상한극일 뿐입니다. 제가 반장이 된다면 미국 LA 갈비를 수출하지 않겠습니다. 야! 네, 이상 반장 선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자자,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반장이 된다면은 잠깐. 어디서 타는 냄새 나지 않아? 뭔 소리야 갑자기? 뭐지? 이 냄새? 너희들을 향한 나의 불타는 마음이 누구보다 열정이 넘치는 반장. 불타는 열정을 꺼뜨리지 않을게. 또 하나, 반장이 된다면 잠깐 눈이 언제나 힘이 되어야 하는 내게 너희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도와줄 수 없잖아. 눈 깜빡이는 시간 너무 아까워. 난 항상 나만의 길을 걸었다. 이제 더 이상 나만의 길을 걸을 수 없어. 난 너희들이 함께니까. 반장이 된다면
함께 걸어가겠어. 뭘 함께 걸어? 제가 반장이 된다면 저 녀석을 죽일 수 있는 드라이버까지 드리겠습니다. 를 뚫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 드라이버를 제가 지금 39,800원 지금 빠른 가격에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세금을 내려서 더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를 뽑아주십시오. 모르겠다. 아, 나 너무 그냥 소름 돋았어. 너 내일 못 보겠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누구더라? 안 한 사람 누구더라? 요. 아, 지하 김남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우치야 김남준입니다. 뭐지? 국민 여러분! 제가 왜 강한지 아십니까? 탈출은 고키입니다! 귀여움은 우치야 김남준입니다 여러분들! 따라따라따라따라따 따라따라따라따 저를 뽑아주세요! 짜짜라짜라짜라짠짠짠 역시 탈주당. 아, 누구 안 했더라? 누구 안 했더라? 제가 안 했습니다. 자, 예, 네, 한번 해봐.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들. 아, 제가 지금 이런 말을 또 이렇게 더듬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 또 요즘 저 요즘 학생 여러분들도 요즘 절도가 또 요즘 바쁘지 않습니까? 절도가 요즘 되는 시대에 제가 자물쇠 꼭 하나씩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반장이 된다면 이 자물쇠를 3,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거 선거 아닌가? 야, 나와 너 뭐 그러네. 죄송합니다. 제가 반장이 된다면 여러분들 반장이 되려면 일단 뭐가 필요하겠어요? 바로 휘장입니다. 이거 훈장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훈장이 무려 지금 39,000원밖에 지금 판매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다들 이 훈장을 지금 들고 있으면 여러분들 모두가 반장이 될 수 있거든요. 이 반장이 될 수 있다는 이 훈장 여러분들한테 지금 싸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가 지금 반장이 된다면 50% 지금 할인이 되고 있습니다. 상품으로 이 컨닝 할 수 있는 이 정규 1등 지금 보이시죠? 5박사분을 컨닝 페이퍼를 만들 수 있는 돋보기까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다면은, 아니 그래서 판매를 하겠다는 거야? 뭐야? 아, 저를 뽑아주시면 더욱더 싸게 지금 판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등급을 또 이렇게 VIP가 또 나가. 아, 오늘 학생 여러분들 뭐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 선생님이 딱 보니까 아, 반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신혜하는 선생님. 네, 4학년 오해하지 말자. 말씀하세요. 네, 현명한 선택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제1회 오락기 TV 잉여맨 TV 자 반장을 뽑는 날인데 오늘 여러분 잘 들으셨죠? 오늘 반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지 여러분 투표해보겠습니다. 멀리 나와봐. 오늘 투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놨어. 내가 또 맞습니다. 뭐야, 왜 투표 지가 없어? 투표 종이 왜 없어? 아, 학생 여러분들 투표 용지가 없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준비한 투표 용지, 이 용지를 한 장당 500원에 지금 단돈 500원을 지금 판매되고 있습니다. 반장을 뽑은 데 돈까지 내야. 구매로 지금 10장에 지금 3,000원에 지금 판매되는 이 지금 싼 유튜브 여러분들 모두가 지금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500원이요. 아이, 감사합니다. 이거 투표 이제 하실 수 있겠군요. 야, 와, 들어가서 투표하세요. 투표해. 아이, 감사합니다. 누구를 뽑아야지? 아이, 감사합니다. 나를 뽑는 게 맞는 거야. 투표해. 투표해서 여기 통에 넣어. 파라 여기 흰상자에다가. 감사. 나를 뽑는 거야. 자, 과연 누가 뽑힐 거지? 넌 안 하니? 아, 투표용 지금 60장이 남았잖아. 60장이나 남았대. 아, 다 넣어. 자, 그래서 이게 도장 이렇게 타닥 치면서 이렇게 나온. 야, 뭐야? 야, 들어가 있어요. 반에. 나 투표 네. 결과를 내가 공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투표는 깨끗한 겁니다. 네, 친애하는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깨끗한 한 표 잘 부탁드립니다.
자, 한번 이제 결과를 공개해볼까? 자, 한번 결과를 이제 다 꺼내서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표가 나왔는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 자, 결과, 투표 결과 공개하겠습니다. 짜자잔! 아, 이럴 수가. 이렇게 투표할 결과가 나왔군요. 아, 유튜브 시청자분들, 오락기배분들은 반장은 누가 좋을까요? 네, 댓글에 투표해주세요, 여러분들. 아, 이렇게 나왔군요. 아, 그랬구나. 네, 이렇게 했어,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뽑아주세요. 안녕!